전북 익산시의 여산면 소박한 초가집 한 채. 이곳에 한 시조 시인이 살았습니다. 평생을 소박하게 청빈한 삶을 살아온 시조 시인 이병기. 그리운 고향 익산에서 시인의 인생을 만나봅니다. 전라도의 자랑이자 익산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병기는 국문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현대 시조의 시풍을 정립한 혁신적인 시조 시인입니다. 냇물과 바다를 이어주는 가람처럼 전통과 현대를 이었던 그는 우리말과 고유어를 중심으로 옛말을 활용한 새로운 시풍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말을 사랑한 만큼 나라를 지키려는 신념도 단단했습니다.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지만 끝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고 단 한 줄의 친일 문장도 남기지 않았던 이병기. 그는 글을 쓸 때에도 흘림체를 쓰지 않고 올곧은 글씨를 고수했습니다. 이는 배우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인들도 대개는 한문을 쓰고 보도했는데 한글을 아꼈다는 것은 조국의 민족적 정신이 구체화됐던 것이죠. 우리 한글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점에서 한글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난초에 고결한 정신을 담고자 했던 시인은 서슬퍼런 시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평생 난을 벗삼고 난향을 가까이 하며 그 마음을 시조에 담았습니다. 가람 선생님이 늘 지니고 있던 정신이 난처럼 곱게 자라라. 별도로 만들어서 난을 이렇게 가지고 갖고 좀 화분처럼 갖고 그런 정도 나선 난에 대한 정성은 누구보다도 남달랐어요. 그래서 난에 대한 시가 곱고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가람 선생님 대표님이 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난초를 사랑한 만큼 가람 이병기가 사랑한 것이 또 있는데요. 평생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그는 만년까지 술을 즐겼습니다. 선생님 댁을 찾아보면 이렇게 보면은 술병부터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술병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서 술을, 그때는 고급 술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술이죠. 이게 술을 같이 가면 뭔지 불러요. 사모님 불러요. 이거 수삭 재료라고. 수삭 재료. 그렇게 술을 애우고 참 좋아하신 분 중 한 분이 저 가람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술과 함께 풍류와 멋을 즐겼던 그는 제자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가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스승들은 모두의 스승들은 지금처럼 이게 삭막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다르게 제자의 사랑이 각별했어요. 그런데 가람 선생님 특히 그 애정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리고 어제 칭찬이 좀 아주 그 가람 선생님이 칭찬하기에 인색하지는 않았던 그 선생님이라 이렇게 기억이 듭니다.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을 동무로 삼고 싶어 했고 항상 학생들을 배려하는 스승이었습니다. 난초처럼 고결한 정신을 남기고 풍류와 멋을 즐기며 평생 제자를 가르친 가람 이병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고결한 그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익산을 찾아 그가 남긴 흔적을 만나고 있습니다.